계곡에 들어왔습니다. 이 계곡 옆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꽃 봉오리를 맺히면서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얀 꽃을 피우기도 하고 자주색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. 이제는 사람 키보다 더 컸습니다. 이 잎의 모습이고 줄기대는 이렇게 검은 줄무늬들이 있습니다. 잎끝은 뾰족하고 등골나물입니다. 이 등골나물은 비타민C가 레몬보다도 한 4배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. 해서 맛도 향도 약성이 뛰어납니다.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하고 이 뿌리채, 이 전초는 채취해서 달여서 복용을 합니다. 당뇨나 중풍, 고혈압, 사지마비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고 그에 다양한 효능이 있는 이 등골나물입니다. 또한 지금처럼 이렇게 꽃 봉오리 이 부분은 채취하고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또 튀김을 해서 먹어도 좋습니다. 참 꽃도 예쁘기도 합니다. 등골나물입니다. 이 등골나물도 이 종류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. 꽃도 흰색이라든가 이렇게 자주색으로 피는 것들도 있고 등골나물이었습니다. 바로 그 옆에는 까치수염입니다. 하얀 꽃을 이렇게 피우는 까치수염. 이제 비 온 뒤라서 하얀 꽃은 떨어졌습니다. 이 개꼬리처럼 생겼다 해서 개꼬리풀이라도 부르는 이 까치수염은 큰 까치수염도 있습니다. 잎과 줄기대의 모습이고 부드러운 어린수는 데쳐서 나물로 하고 뿌리까지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특히 이 까치수염은 뿌리에 그 사포닌 성분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습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이 꽃은 꽃 봉오리와 꽃은 이 튀김을 해서 먹어도 되고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합니다. 까치수염입니다. 이 까치수염은 이 앞전 영상에서 상세 설명했으니까 간략히 설명하고 또한 이 계곡 옆에 이것 보겠습니다.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계곡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보시죠. 이렇게 순을 따보면은 흰 유액도 물씬 나오는 이게 바로 산고들빼기 또 이고들빼기라고도 하고 산쓴박이라고도 부르고 집고들빼기하고 다릅니다. 이게 산쓴박이 산고들빼기입니다. 이 흰찌는 특히 각종 염증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항암에도 좋고 자양강장 그 외에 다양한 효능이 있는 이 산고들빼기입니다.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이렇게 이제 열매들이 까맣게 이렇게 익었습니다. 복분자 딸기입니다. 이 산에서 자생하는 이 복분자 딸기는 특징이 이 잎모습이고 이 줄기 가지에 하얀 백분을 묻혀놓은 것처럼 이게 특징이면서 활처럼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자랍니다. 이게 복분자 딸기입니다. 이거 먹으면 요강이 뒤집어진다 할 정도의 이 정력에도 좋은 복분자 딸기입니다.